아, 예, 좋구만. 야, 여기야. 이리 오너라. 이리 오너라. 내가 들어왔습니다. 아, 여기구나. 아, 엔드지. 우리 이 시간은 엔드가 아닌 엔드지. 은혁의 오피셜. 네, 은혁의 오피셜 은혁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딱 보니까는 이런 느낌들이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보세요, 저의 어떤 오늘 저의 룩 트렌치 코트. 그리고 이 브랜드 네임이 오늘 참 마음에 들었어요. 엔드지. 우린 엔드가 아닌 엔드지. 사실 지난번에도 약간 이런 이제 매장에서 했었을 때도 직장인들을 위한 스타일링을 했었는데 오늘도 뭐 그런 기획전이겠죠?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스타트 기획전입니다. 스타트? 처음 그 오피셜을 시작할 때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하면 되겠네요. 지금도 그런 마음가짐이긴 해요.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. 우리 작가님, 피디님들이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. 저는 시즌 2, 시즌 10까지 할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. 드디어 들어와 주세요. 야. 요즘에는 어떤 하면 회사에서 컴퓨터라고 해서 참고용품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. 저 안 주세요? 사원 전체입니다. 명함 주세요. 그거는 원래 다 하는 거잖아요. 이거는 이건 족쇄잖아요. 족쇄 이거는. 저희 사람을 죽였잖아요. 고맙습니다. 슬리퍼 먼저. 저는 사실 지압 슬리퍼를 좋아하거든요. 오, 오 시원해. 어, 이거 신고 해야겠다. 아, 이거는 우리 약간 화장실 슬리퍼 아니에요? 이거 회사에서 신고 있는다고요? 이렇게 된 거를? 뭐 사장님 뵈러 갈 때도 이렇게 들어가서 사장님, 사장님. 저는 요 지압 슬리퍼로 하겠습니다. 자, 룩 1의 1. 먼저 취업한 친구를 축하하러 가야 하는 취준생 룩. 가야 되나? 먼저 취업한 친구를 축하하러. 와, 난 아직 취업 못했는데 간다고? 자, 두 번째. 다이어리 골라볼게요. 뭐 써있어 안에? 어? 오피셜 촬영. 어? 일이 오피셜밖에 없네? 스케줄이 텅텅 비었어. 이거 약간, 아, 이거 60 다이어리? 어, 스티커. 이거를 회사에서 쓰기는 좀 그런데? 좀 이런 거 딱 들고 다니는 느낌보다는 이 느낌이 딱 잘 어울리잖아요. 자, 룩 2.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? 국회의원실 인턴 룩. 뭐 가기 싫다, 여기는. 저는 국회의원실 가면은 사실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요. 지하에 뭐가 있나? 태권브이가 있나 없나? 세 번째, 이거는 이제 펜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? 오, 뭐야 이게? 오, 뭐야? 오, 징그러워! 이거 뭐예요? 아보카도 볼게. 어? 이거 너무 싫어. 펜을 때마다 달랑달랑거리는 거 아니야? 어, 이거 너무 거슬리는데? 어, 근데 이거 재밌다. 이거는 뭐예요? 만년필? 어, 만년필. 저, 우와, 만년필 한번 써보고 싶었어. 어, 이게 잉크가 이거죠. 약간 그 주머니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 확 꽂아가지고. 이거를 여기 꽂을 순 없잖아. 수트 입고 여기 아보카도 이렇게 대롱대롱. 아, 이거는 최악이다. 놀라고 다니는 거. 아, 최악이야, 최악. 이렇게 하는 건 최악. 여러분, 안녕하세요, 선배님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저는 이 만년필. 자, 만년필. 경험을 쌓으려 평사원부터 시작하지만 알고 보면 재벌 3세인 사회초년생 룩. 꼭 이런 걸 집어넣어. 드라마야, 갑자기. 자, 자, 오늘의 TPO 결정됐습니다. 자, 은혁의 오피셜. 오늘의 기획전. 자,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한 스타트 기획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! 자, 첫 번째 룩입니다. 먼저 취업한 친구를 축하하러 가야 하는 취준생 룩. 이걸 왜 축하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, 도대체? 내가 지금 취업을 못했는데 지금 그래도 가야죠, 친구니까. 이맘때쯤 매장에 오면은 좀 기분이 좋아져. 봄 옷이 나오는 시기잖아요, SS. 하, 이 색깔들이 화사해, 밝아, 이렇게. 이 스타트를 하기에 참 좋은 이런 색깔의 옷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밝은 옷을 입진 않을 거예요. 내 기분이 그렇게 밝지가 않거든.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. 가죽 자켓 입어줘야지. 제가 지금 친구랑 한판 붙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나 가자. 아, 내가 왔다. 내 진지했나?
나도 준비 중이다. 나 무시하지 마라. 니 뭐라 했나? 한번 보자. 아, 바로 이렇게. 그래도 이제 봄이니까 좀 더 밝은 걸 한번. 오, 이거 이런 색깔. 그렇지, 이게 이제 봄이지, 봄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톤의 옷이랑 같이 입으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. 제가 입어볼게요. 잘 어울려. 이런 약간 빨간색 계열의 셔츠를, 왜냐면 혹시 피 볼 수도 있잖아요. 좋다. 이 빨간색 계열 피를 봐도 괜찮아요. 근데 이거 눈이 아프다. 이게 전체적으로 보이면 저는 좀 눈이 아파요. 어지러워. 야, 이걸 입고 가서 약간 어지러움을 유발시킬까? 정신을 잃어서 취직을 못하겠다. 항상 예전에 말씀드렸죠. 제일 예쁜 옷이 뭔가, 신상의 뭔가 찾고 싶을 때 딥이 돼 있는 대로 가라고. 여기 있는 이런 니트 괜찮은데요? 좀 산뜻한 색깔. 약간 이 봄 느낌도 나고 꾸안꾸 느낌도 있고. 네, 너무 꾸미지 않은. 약간 이 정도 이제 연청. 예쁜데 청바지까지 딱. 내서 따단.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, 국회의원실 인턴 룩. 여기선 수트를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보통은 이렇게 네이비 아니면 이런 차콜,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둘 중에 아무거나. 국회의사당에서도 스타일리시할 수 있다. 체크 무늬가 평범한 수트보다는 좀 나은데 이걸 입기엔 좀 그렇죠? 이거 너무 괜찮아. 이거 좋다. 잘 보면 체크 무늬가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. 스타일도 사는 것 같고. 비슷하지만 이런 그레이 톤. 고민되는데. 네, 약간 좀 덜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으로. 이게 그냥, 이건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네요. 저는 이 색깔 좋은 것 같아요. 저 무난한 것보다는 이걸로 하겠습니다. 타이는 살짝 튀는 걸로 해볼까? 이 정도. 이 정도 괜찮겠죠?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? 이걸 입고 가서 뭐라고 하면 오피셜에서 이렇게 입으라고 했다고 하세요. 제가 뭐 책임지는 건 아니지. 자, 세 번째 룩입니다. 경험을 쌓으려. 평사원부터 시작하지만 알고 보면 재벌 3세인 사회초년생 룩. 주식회사 오피셜이라는 작은 회사에 경험을 해보려고 평사원으로 취직한 나 같은 사람. 재벌 3세니까 너무 막 제대로 된 차림을 입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여유가 있잖아요. 캐주얼하게 입고 회사에 가도 나는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. 약간 이거 제 얘기 같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로 갈게요. 저는 이제 맨투맨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맨투맨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야, 이거 고민이다. 이 중에 한번 골라볼까요? 토마토냐, 파란 꽃이냐, 복숭아냐. 아무래도 파란색을. 저의 색깔이잖아요, 파란색. 안에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빨간색을 한번. 밋밋해 보일 수 있는 톤이니까 포인트로 들어가는 색깔은 진한 색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런 코트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한테 좀 잘 어울리는 걸로 한번. 자, 뭐가 더 잘 어울리는지 봐주세요. 잘 어울리죠? 뭐가 더 잘 어울려요? 예전에는 이거 어때요? 저 잘 어울려면 먼들 닮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잘 받아야죠. 먼들 슬랙스를 입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튀는 어떤 그런 바지보다는 블랙 슬랙스로, 그리고 일하기도 좀 편하고. 딱이네요. 이거 딱이야, 딱이야. 이렇게 하겠습니다. 경험을 쌓으려 평사원부터 시작하지만 알고 보면 재벌 3세인 사회초년생 룩. 따단. 자, 의료계 오피셜. 자, 오늘의 기획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먼저 취업한 친구를 축하하러 가야 하는 취준생 룩. 잠깐, 이거 스타트를 그럼 못한 거잖아, 얘는. 아직 레디. 스타트를 하기 전에 레디 룩. 레디 룩. 일단은 전 재킷을, 개죽 재킷으로 한번. 두껍지가 않아요. 예, 봄에 입으셔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만한. 그리고 안에는 좀 봄이니까 산뜻한 컬러의 니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대단한 사실을 제가 알아냈습니다. 워셔블이라고. 빨래 어떻게 하세요? 엄마가 해주죠. 드라이 맡기잖아요. 보통 이거는 그 빨래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워셔블이라고 해서 이 니트도 그렇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 쉽게 빨래하실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. 물빨래, 그 세탁이 가능합니다. 기계 세탁. 자, 그리고 바지는 청바지를 준비했는데 봄이니까 좀 화사하게 연한 컬러의 청바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하고 가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한판 붙으시고. 첫
번째 룩 스타일링을 완성을 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룩입니다.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? 국회의원실 인턴 룩. 보통 그 수트를 입으실 때 다크 네이비를 입으면 신뢰감을 좀 높여준다고 그래요. 차콜 그레이를 입으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그런 어떤 느낌? 두 가지 색상을 이렇게 이제 회사 가실 때 입으시는데 저희 오피셜에서는 다른 컬러입니다. 브라운, 체크 브라운이에요. 체크 브라운은 인기. 요거는 이제 자칫하면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는 컬러거든요. 브라운이 셔츠나 타이 같은 거를 이제 영하게 가는 거죠. 그래서 살짝 과감하게 여기 이제 그 도트 무늬로 요걸로 딱 준비를 해봤어요. 셔츠는 이제 뭐 흰 셔츠 입으셔도 되고 뭐 다 좋지만 조금은 디테일이 있는 여기 되게 잠 체크가 있어요. 잠 체크로 된. 제가 지금 구두는 이제 어디를 가냐, 뭐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또 구두가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보러 간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옥스퍼드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구두를 갖춰 신으시고, 아니면 좀 편안하게 신으실 때는 뭐 이제 로퍼나 제가 신고 있는 이런 더비 슈즈. 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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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비. 제가 여기 이제 가디건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제 업무가 막 중요한 업무가 막 아니다 그러면 타이도 벗고 요 베스트도 벗고 가디건을 입으시면 될 것 같은데, 컬러를 좀 비슷한 거를 가져왔어요. 근데 이게 요거는 약간 지금 살짝 두께감이 있거든요. 추우실 때는 이런 거 입으시고 봄에는 이렇게 좀 얇은 거 이런 거 선택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국회의원실 잘 다녀오세요. 축하드립니다. 자, 세 번째 룩입니다. 경험을 쌓으며 평사원부터 시작하지만 알고 보면 재벌 3세인 사회초년생 룩.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캐릭터죠. 그래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모델을 직접 섭외를 했습니다.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빛이 납니다. 자체 발광이에요. 핏이 대단합니다. 거의 모델 핏이에요. 그리고 섭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습니다. 오늘 드디어 오피셜 게스트가 출연합니다. 어렵게 섭외한 특급 모델 나와주세요.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그 MD님과는 전혀 아무 관계 없는 슈퍼스타 은혁입니다. 3은 뭐예요? 3만 원. 3만 원이면 섭외가 된다라는. 자, 뭐 제가 모처럼 온 김에 은혁 MD를 대신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특별히 풀착장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. 자, 요 아우터부터 설명해드릴게요. 이게 이제 맥코트라고 합니다. 맥킨토시라는 영국의 어떤 화학자가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군인들을 위해 방수가 되는 그런 아우터를 개발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는 실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. 특징이 뭐냐? 일단 이거 뭐 방수가 되고요. 자, 이 핏이 스탠카라라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좀 길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추울 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목으로 오는 그런 바람을 차단을 해주는 거죠. 이 버튼도 이제 히든 버튼이라고 해서 요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잠그면 바람을 완전히 차단하는.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트렌치 코트는 사실 허리에 그 조임 끈도 있고 여기 소매에도 뭐 끈이 있고 굉장히 좀 디테일이 많잖아요. 그래서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에는 롱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. 근데 이 맥코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짧게 입는다고 해요. 뭐 그런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사회초년생에 맞는 어떤 좀 캐주얼함, 어떤 산뜻함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이너들을 준비를 했어요. 요게 이제 맨투맨이죠. 이렇게 럭키 앤 러브라는 라인이에요. 최혜령 작가님과 이 엔드지가 함께 콜라보한 라인인데 이거를 또 제가 한번 입어봤고, 그리고 이 안에 저 셔츠는 제가 레이어드 하는 거를 또 좋아합니다. 그래서 레드 스트라이프 셔츠를 포인트로 레이어드를 했고요. 일할 때 아무래도 좀 가장 편한 바지가 기본 그냥 블랙 슬랙스. 그래서 또 새해 초년생이면 여기저기 막 많이 움직여야 되고 블랙 슬랙스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이게 하나하나 보면 좀 기본템들이거든요. 근데 이런 기본템들이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들입니다. 아마 그 은혁 MD인지 하는 그 친구는 이거 몰랐을 거예요, 아마. 우리 은혁 MD를 대신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, 오늘의 기획전 네이밍을 먼저 해봐야죠. 불현듯 떠오르는 노래가 있네요. 이 친구들도 제가 잘 아는 친구들인데 그분이 이렇게 노래합니다. 멈출 수 없을 때. 그분이 소속된
슈퍼주니어 KRY의 노래가 불현듯 떠오르네요.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. 저는 이 네이밍을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스타트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고생도 심하고 뭐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굉장히 막막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을 지나서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이 시작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가장 빛나던 때가 아닐까. 우리 취준생 분들 얼른 취업하시고요. 인턴 분들 빨리 또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시길 바라고 사회 초년생 분들도 얼른 적응하셔서 정말 능숙하게 또 일을 해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사장님들 월급 올려주세요. 자, 다음 시간에 은혁 MD가 와서 여러분과 또 함께 좋은 시간 보낼 테니까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은혁의 오피셜! 은혁의 오피셜. 아, 징그러운데. 징그럽지 않아요? 눈탱이 같아. 아, 이건 싫어요. 아, 이거 너무 싫어.